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니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현장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서밋 하이스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해방과 자유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선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 모든 몽에 완전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나의 영적 문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매일 이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셔서 복음 안에 있는 참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해방과 자유를 분명히 선언했지만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어서 로마서 9장 1절에 나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죠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근심과 어떤 고통이 있는 겁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내 자신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면 나는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두 가지 근심이에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룰 수 있을까? 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심이죠. 그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근심으로 24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제목이 서밋 하이스트입니다 서밋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상,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이스트는 가장 높은, 최고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밋 하이스트는 서밋 중에서도 최고로 가장 높은, 최고의 서밋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어, 세상에 뛰어난 서, 서밋은 차고 넘쳐납니다. 어, 유럽으로 음악 가는 랩런트를 만나서 그 랩런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음악 좀 한다는 날고 기는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속에서 자기는 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 작은 도시 안에만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쟁쟁한 뮤지션들이 몇만 명씩 모여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점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부동의 탑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대죠. 이두 대학이 아직까지 세계대학 백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 뛰어난 엘리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 입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4살짜리 아이한테 영어 문법, 리딩, 스피킹 심지어 중국어까지 가해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드는 학원, 원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여기에 들여 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몇년 동안 준비시키고 과외시키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겨우 다섯 살짜리 아이인데 배우는 곳을 열 군데 이상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다섯 살짜리 아이가 심지어 승마도 배웁니다. 여러분 말 타봤습니까? 못 타봤죠. 우리 놀이동원에 가서 말 타봤지. 다섯 살 아이가 승마까지 배웁니다. 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물론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의 서밋 엘리트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적 서밋이고 그 영적 서밋 중에서도 바로 서밋 하이스트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렘먼트들 앞으로 찾아올 재앙과 저주를 막고 삼 시대를 살리는 서밋 하이스트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서밋 하이스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Nothing to Everything입니다. 어, 신앙생활은 착각만 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으로 통치한 선왕인 이 요시아가 애국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영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져서 이 유다 왕국에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백성들은 다 죽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정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죽겠어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사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민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외쳐도 응답하지 않고 구원도 없고 악인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승진하고 더 출세하고 지금 하박국이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시향상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대부분 뭔가 달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내 노라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분에 저희 대교구 집중 훈련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개인에게 가문에 큰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막 연달아서 터진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컸냐?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 너 괜찮냐고. 만약에 내가 너 같으면 너 상황이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이 정도로 큰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집사님은요, 그큰 문제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심지어 연락오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또 분명히 이 정도 문제면 이 사람이 망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친구들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런 친구들 한명 일일이 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아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지금도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죠. 세상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장세기 1장 26절에는 모양대로, 즉, 우리를 하나님을 완벽히 닮은 하나님의 모양,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섯 가지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보기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서밋 하이스트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만드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의 가죽옷. 그 주인공 대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못 받은 사람처럼 왜 누리지 못할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그 예체질, 그 예틀 때문입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바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잖아요 어떻게 속입니까? 지금 내 모습과 내 현실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마치 낫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힘 빠지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무기력하게 살도록 속이는 거죠. 바로 모세가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로, 지명 수배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 땅, 먼지, 양, 이것만 쳐다보면서 멍 때리면서. 40년을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나댕의 현실과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끝났다. 난 실패했다. 내 인생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호랩산에 부르셔서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착각만 하지 않아도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n g 처럼 보이는 나의 현실과 삶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축복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해븐리의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참된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언제까지 집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큰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초대교회,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리고 120명, 세상과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완전 낫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기득권을다 박탈당하고, 빈털털이로 완전 낫띵의 삶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낫띵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언약과 축복을 붙잡은 에브리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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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도대체 있는 게 뭡니까?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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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요. 완전 나띵입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거의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 대들면서 박차고 나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환경과 현실을 쳐다보면 낙심하고 힘 빠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낯ting의 환경 속에서 오려 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밋 중의 서밋, 바로 서밋 하이스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탄이 스스로, 스스로 짐싸서 나가버립니다. 사탄이 스스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보소 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딱 차고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쩔 TV, 저쩔 TV. 요즘 우리 애들이 집에서 자주 쓰는 말 싸울 때마다 어쩔 TV, 저쩔 TV. 그래서 어쩌라고 사탄이 계속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수 없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어쩔 TV, 저쩔 TV.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오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탄을 이기는 거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보좌의 축복과 해블리의 응답 속에 있다라면, 그 어떤 문제와 현실과 환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라면, 나 띵의 절대 불가능이 에브리 띵의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나띵의 현실 속에서 참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에브리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 어, 하이 스미스 서밋터가 서밋 아, 예, 죄송합니다. 안 쓰는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혀가꼬이는두 번째 어 서밋 하이스트가 받을 응답은 바로 노바디 투 에브리바디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쉽게 빠지는 착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현장이 없다. 내가 있는 현장은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난다.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 현장이 나밖에 없다. 이거 전부 다 착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매산의 그 전투 승리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 여왕 때문에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완전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1개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하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그 7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시대적인 제자 엘리사를 남겨놨다 찾으라 2022년 우리 예언해 주신 헤블리 미션 있습니다. 본당 헌당의 원년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생명건 기도와 헌신 속에서 라스트 천에 동참하고 있고 이제 꽃피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본당 헌당을 마무리하고자 막바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본당 헌당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으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헤블리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70인 제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열두 사도와 같이 똑같이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언약의 현장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과 승천, 더 나아가서 보좌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자주 들어보면 대부분 아 목사님. 복음 전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없고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바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은이라 우리는 추수,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단지 일꾼이 적을 뿐이다. 우리랑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 제자들은 예수님, 아직 4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곡식 읽지 않았습니다. 추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곡식이 휘어져서 떨어지게 됐다. 사람들은 주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내가 아직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 내가 아직 메시지를 많이 몰라서, 더 상황과 환경이 준비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지금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철저하게 현장을 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누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성과 각마을로 다니사.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 각 도시, 각 촌을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연구 자료에 보니까 사복음서를 토대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도보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5,205,29km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래도 바울은 배 탔잖아요. 바울은 때로 마차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마차가 아니에요. 오직 걸어서 두 다리로 걸어서 5,000 킬로 넘게를 3년 동안 뛰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385 킬로입니다. 그러면 이5,000 킬로란 말은 3년 동안 서울 부산 왕복 13번 하셨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도 여러분 반 죽을 것 같은데 걸어서 두 다리로 그것도 3년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특정한 건물을 세우고 사무실을 만들고 회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빈 곳, 방치된 곳, 사각지대, 특히 치유 현장, 38년 된 병자, 혈류증 거인 여자. 문둥병자, 안전뱅이, 눈먼자들, 세리삭개오 부정한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도저히 스스로 제발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 무너진 곳을 직접 찾아가서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현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보고. 유행과 트렌드를 보는 눈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정작 현장을 보는, 영혼을 보는, 영적 시력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그렇습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장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제 거의 끝이 보여지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질병이 앞으로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정신병 시대,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 백신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70 지역, 70 현장, 심지어 뭐70 나라, 70 종족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70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70, 70, 70. 여러분 70이라는 숫자에 너무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원의 제자인데 그 70에 눌리겠습니까? 단임 목사님 40몇 명에서 1,080 이게 우리가 꿈쩍도 안 하는데 70이라는 숫자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 보고 그냥 지역 살려라 그냥 현장 살려라 그냥 나라 살려라 종족 살려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셨던 곳이 바로 70인 제자였습니다. 사보금서 중에서 유일하게 70인 제자에 대해서 언급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은 유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원래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못 가니까, 몸이 하나니까 다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팀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이 부분이 열두 사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열두 사도는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폼 잡고 분위기 잡고 바람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0인은 달라요. 70인 제자는 실제 자기 현장에서 사실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면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70군데 70명 이전에 그건 너무 부담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중에 있는 그한 사람, 한 영혼, 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명은 어려워도 한 명은 부담이 좀 적잖아요. 70군데는 다못 가더라도 70 지역은 다못 가더라도 한 현장,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경기 일대 교구는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보좌 24 집중훈련을 4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4주차 이제 작 캠프를 하면서 그 주간에는 이 복음 전달 캠프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 동안 기대해 왔던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일 이제 영전 메시지 동영상 그리고 중직자 편지를 매일 전달하는 그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대충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그한주 동안에 약288 명에게 복음이 전달됐고요. 그 중에 약80 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동안에 집중훈련 마치고 주일날 이제 온라인 초청을 했는데 온라인 등록한 사람이 43 명이었고 현장 등록한 사람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코로나 막 30만 명 훨씬 넘어가면서 막전 세계 1위 확진자를 이루어 나가는 이 심각한 시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음 전달. 내가 직접 말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전달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이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되고 지역으로 연결되고 어렵지 않다니까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메시지, 전략, 훈련,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실제 현장 가는 사람 없습니다. 포럼과 간증은 넘쳐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 그래서 일단 한번 가 보세요, 현장. 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찾고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노아는 완전 노바디의 현장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을 가든 배를 만들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매일 혼자 홀로 산을 올라가면서 노아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물론 있었겠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굳이 내가 이렇게 욕먹었음까지 해야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티가 날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방주운동을 지속한 결과 가정보고만은 당연한 것이고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현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누리는 영적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보좌 타임이라고 합니다. 393,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워낙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 이 393을 가장 먼저 나에게 받아들이는 기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뿐만 아니라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나와 관계된 현장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도 그러면 당장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보자의 축복 속에서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즉, 내 자신이 보자화 되어지는 만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직장, 보자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흐름이 바뀌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다락방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후반기부터 들어갔는데 어디가냐면요, 이게 교육센터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요, 막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 70명 가까이 되고요. 어마어마죠.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말씀동 다락방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만뒀다고 우리 사역자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이 그만둔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활동을요, 수십 명의 그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접촉해가지고, 심지어 신천지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데려가고, 또 거기 교육센터니까 아이들이 뭐 배우러 오잖아요. 그 아이들까지도 포섭해가지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뒤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안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을 안 했으면, 다락방이 없었으면 그 현장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천지가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지속한 거예요. 다락방을 지속한 겁니다. 그 사역자 군사님이 이 선생님 볼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버티지를 못하고 스스로 이제 도망쳐 나간 거죠. 만약에 말씀 운동 안 했더라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 현장에 다락방이 없었더라면 그 현장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막 무차별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요, 초등학생 1학년 들고 팬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무차별로 폭격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 사람이 그 수도에 도망가지 않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 합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결국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운동,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운동 하나가, 그 다락방 하나가, 그 현장을,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비록 작은 한 사람의 시작이지만, 그한 사람이 결국... 가정과 가문 후대 현장과 시대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우리 예원의 가족 여러분들이 바로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 속에 이 불타는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응이 무엇입니까? 뭔가 방법적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근원, 그 본질을 되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밋 하이스트. 서밋 하이스트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헤블리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헤블리 파워를 누리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좀 되면 막 힘나고, 남들이 알아주면 어깨에 좀 힘들어 가고, 좀안 되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막 자포자기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에 올라간 것 같지? 내 문제, 내 상처, 나의 모든 현실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비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헤블리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 하이스트 누굽니까? 바로 헤블리 탤런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들이닥칠 재앙과 저주를 막고 삶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줄수 있으려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천재성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에게 그 천재성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걸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서밋 하이스트, 누굽니까? 헤븐리 미션.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서점 가보면 20대에,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까지. 뭐 그런 시리즈 책들 엄청 많습니다. 해볼 리 미션은 지금 그런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은 렘몬트 7명처럼 얼마든지 나띵 노바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낫띵과 노바디 속에서 오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 결론은 낫띵이 아니라 에브리띵입니다. 노바디가 아니라 에브리바디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의 상황과 현실이 낫띵입니까? 아니면 노바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에 속지 말고 여러분 오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38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의 발이 어떻습니까? 천근만근 막막 땅이 질질 끌면서 그런 사슴은 없습니다. 그건 병든 사슴만 그렇죠. 사슴이 어떻게 띕니까? 굉장히 가볍게 폴짝폴짝 점프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서밋 중에 서밋.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서밋 하이스트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